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깜짝이야. 나 나갈래. 이거 뭐야? 어, 진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안녕하세요. 복장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방. 제 방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재벌집에 일원이들 준비가 나 나갈래. 됐나요? 이거 누구 목소리인데? 저 이거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면 안 돼요? 어서 와요. 재벌집에 일원이들 준비가 됐나요? 내가 녹음을 이렇게 했구나. 어서 와요. 아, 사진을 찍어주세요. 오. 어서 와요. 어, 느끼하게 했다. 재벌집의 일원이 되신 것을. 아, 깜짝이야. 귀신의 집이네. 카드 하나 골라요. 네. 올려놔요. 네? 보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재벌집 비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설마 이게 내가 입었던 옷인가? 아니겠지? 이건 뭐야? 약간 진양철 회장님 서재에 있는 혼자 막 고심에 빠졌을 때 메모해놓은 이런 노트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회장님의 실제 공부하신 흔적들, 연구하신 흔적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네요. 여기는 비자금을 찾으러 갔던, 그 비자금을 담아놨던 케이스 가방.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걸 표현했나 봐요. 이 총 역시 1부 엔딩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도준이로 되기 직전에 이 총을 맞고 현우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현우를 죽게 만든 그 총 밑에는 총알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고생하셨네요. 여기 3번 방. 궁금하지 않나요? 재벌집 비밀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당신 손에 이미 그 열쇠가 있네요. 아까 받은 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래요. 비밀번호를 여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안에 저희가 준비한 상품권이 들어있어요. 오, 상품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품을 받았습니다. 어, 진짜요?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 또 뭐가? 하이라이트 영상도. 우리 할아버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일까? 이게 저희 드라마 시놉시스를 새 배우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었던 건데, 사실 실제로 저희가 받았던 시놉시스를 실제로 읽어드렸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되게 재밌었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잘 만들었다. 뭔가요? 아까 사진 찍으셨던 거. 아까 사진 찍은 걸 이렇게 주시는구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소품들도 하나하나 고급스럽게 너무 이쁜 인테리어를 해놨고, 또 여기 보시면 현민 선배님 얼굴을 본떠가지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시작할 때 제가 너무 느끼하게 어서 와요 이래가지고 이게 좀 하나 걸리긴 하는데, 와서 여러분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목소리 한 번만 더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까 내가 들어올 때 충성을 다했던 회사. 뒷거리가 담긴 노트. 비자금. 나를 죽게 만든 총. 그토록 나를 죽이고 싶어했던 자는 누구일까.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용의자다. 목소리 좋네요.